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5장에서 6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마침내 재개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더 이상 방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다시 사명 앞에 일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이 올린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상소를 자세히 읽고 확인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이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은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성전 기명들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원할 것을 총독에게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비용을 성전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왕의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철저히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재개되고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공사 재개 4년여 만에 완공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료됩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었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후 귀한 공동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도와주고 바벨론 성은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천 동지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 성이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한 공동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를 마친 성숙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71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세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